네, 대한민국 안보에 먹구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 시한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전에 없던 한미연합사령관과 또 국무부 수뇌부까지 총 출동을 시켜서 지소미아 방어를 위한 전방위적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만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종족을 감추고 북한 비위 맞추기 또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김정은은 지금 잇따라 군을 시찰하고 전쟁 대비를 주문하면서 우리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공든탑으로 이루어진 한미동맹 관계,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본 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그 요지를 받고 질문이 선정됐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로지 남 탓, 내 탓, 야당 탓, 야당 탓, 또 이번에는 검찰 탓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또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느꼈겠습니까? 대통령의 빗나간 현실 인식은 잠못 이루는 밤에 저는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고장난 녹음기의 레파토리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시민의 인터뷰가 국민들 사이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